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계좌도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에게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채팅 상담과 그리고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들고 가도 괜찮은지 그런 것들 판단을 제가 한번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전화와 상담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또 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뭐 올라오다가 말았어요. 시가가 떴는데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피가 0.2% 정도로 하락으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술적 반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모멘텀이라고 하죠. 뭐 기업의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앞으로 전망이 좋다든지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호황일 거다. 뭐 이런 휘황찬란한 미래라던가 또는 안 좋은 두려움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일단 기술적으로 야 이건 아무 이유가 없이 떨어지지 않았니?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가야지 라고 할 정도로 그냥 이유 없이 올라갔다 이유 없이 떨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접근되어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시장이 약간 눈치 보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떨어질 만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만한 이유가 또 엄청나게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닌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거 내려가는 거 맞아? 라고 하게 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올라가는 거 맞아? 라고 하게 되는 그래서 약간은 미국 장세라고 하죠. 해외 장세를 따라가는 정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이 조금 떨어졌으면은 야 우리도 역시나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미국이 올라가게 되면은 야 올라가나 봐인데 그러면 요즘에는 매도가 좀 강한 시장인가 매수가 강한 시장인가 라고 봤을 때 매수가 강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안 사는 것 같고 매수세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매수가 강합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많이 팔았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많이 안 살 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는 양은 그대로인데 뭐 예전에 뭐 100만 주를 팔았는데 지금 100만 주를 누가 사주는 사람이 그대로 그 가격에 사면은 주가가 안 떨어지겠죠. 근데 100만 주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 싸게 사려고 하면서 안 사고 기다려버리게 되면은 이 100만 주는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으니까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 좀 빨리 팔고 싶은데 하면서 미리미리 팔아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파는 사람이 많아서 나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되겠어 해서 막 정말 무서워서 100만 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200만 주, 300만 주 난 더 많이 팔 거야. 나도 팔래, 나도 팔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안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안 사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게 되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의 매수의 심리는 어떨까라고 하면요. 좀 버티고 있죠.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떨어질까? 언제 사면 좋을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어제 지난 금요일처럼 약간 양봉이 올라와주면 그리고 오늘처럼 시가가 뜨게 되면은 야 지금인가 보다 하고 자꾸 사게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많아지게 되니까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 것처럼은 보여지지만 사실은 뚜렷하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 보니 안 사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매수가 주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매수의 심리가 정말로 다 사야 돼라는 느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네, 침체가 오네, 금리 인상이 오네, 물가 상승이 오네, 식량 난이 오네, 전쟁이 안 끝나네, 중국 봉쇄가 되네 너무나 매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내용들이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여기서 과하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만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은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막 무지막지하게 팔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지금 안 팔고 있을 겁니다. 왜?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클 때는 우리가 손절 잘 안 해요. 그러면 손실이 큰 사람들이 손절 언제 합니까? 라고 하면은 결국은 주가가 과하게 빠져내려가면서 공포를 느낄 때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은 실적 쇼크네, 어닝 쇼크네 하면서 주가가 막 10%, 20%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을 한단 말이죠. 그게 되게 웃긴 게요. 주가가 같은 가격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실적 쇼크다 하면서 같은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사람들은 손절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GS 리테일을 말씀을 드렸죠.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있다가 잘 갖고 있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게 무색할 만큼 26,000원 정도 자리에서 반등이 나갔다가 실적 쇼크네 하면서 26,000원까지 다시 그 자리까지 밀어버리면은 겁먹고 지난번에는 1년 동안 안 팔았던 사람들이 여기서는 겁먹고 팔게 된다라는 거죠. 뭐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손절이야. 장대 음봉이 나와서 손절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냥 시세와 이슈와 환경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팔아냈을 때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GS 리테일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많아지게 되면 지수도 역시나 한번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주식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개미들이 털린다라는 말을 하다니요.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손절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막 완전 싸게 팔아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니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네 편, 내 편도 없고요. 그냥 내가 안 당하면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말은 비싸게 산 사람들이 싸게 팔아야 올라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숨도 그렇잖아요. 들이마셨으면 내뱉어야 되는 거죠. 내뱉었으면 또 들이마셔야 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숨을 맨날 들이마셔요? 아니 어떻게 숨을 맨날 내뱉어요? 이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의라는 건 없어요. 결국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들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팔았을 때 싸게 산 사람들이 수익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싸게 들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지수는 한 번 더 크게 밀려 내려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절할 것이다. 지금 실적 쇼크니 뭐니 하면서 벌써부터 조금씩 충격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증시는 이제 5, 6월 달이 딱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저점을 만드는 고비가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털렸다라는 표현이 정말로 맞아떨어졌을 때 그때가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상승세는 오래 지속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단기 반등이 나오고 또 크게 또 밀릴 거라고 보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 전망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밀려있는 상태가 정말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역시나 그 지금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버텼던 사람들이 갑자기 털려나갈 때라는 거죠. 그때가 저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5, 6월 달이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기고 난 다음 그리고 그 털었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간다. 그럼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팔았던 기업이 올라가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고 위에 고점에 따라 붙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뺏고 나중에 끌어올렸을 때 야구르지 하면서 물량을 넘기는 자세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장세에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본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려가지고 답도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종목이 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인가 들고 가도 되는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제가 판단해 드릴 거니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제가 전화 상담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예, 매수가가 21만 5천 원이고요. 네. 예. 비중이요? 비중은 50%예요. 50%요? 예. 일단 삼성화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러니까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종목은 네, 정말로 우리가 그 막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뭐 3년, 4년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종목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얘는 투자를 한번 하게 되면 진짜 거의 한 10년, 20년을 자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아, 예. 예, 그래야지 수익도 나고 배당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로 돈을 오랫동안 묵혀놓으면서 보관하기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주 위에 배당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건물주는 건물 사고 난 다음에 그 관리도 해야 되지 그 세입자들하고 또 뭐 CCTV가 있어가지고 또 싸워야 되지 뭐 그거 관리 안 되면 또 뭐 그런 거 뭐 공사 넣어야 되고 뭐 신경 쓸 게 되게 많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주식은요 그런 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건물처럼 사놓고 시세가 올라가가지고 수익도 낼 수 있는 거고 월세를 받으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식도 예.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고 시세가 나오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얘는 예. 그런 장기 투자 마인드로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운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움직임도 그렇게 예. 뭐 활발하지도 않은 편인데다가 지금 주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이 2000년대 초입부부터 해서 지금 2018년, 2019년까지 20년 동안 상승세를 탄 종목이에요. 20년 동안 예.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상승세를 탄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예, 예. 밀려 있는데 이 밀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종목의 특징은요. 올라가는 게 오래 걸렸다는 것은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종목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내려가는 중에 사셨거든요. 내려가는 중에부터 얘는 자리를 잡고 바닥을 잡고 엄청 오래 걸리고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거의 근 20년 잡아야 돼요. 그런 종목이라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21만에 사가지고 시청자님은요, 2030년, 40년까지 투자할 계획이 없으면 빨리 이 종목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게 20년, 30년 하니까,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그죠? 맞잖아요. 아니, 이게 저기, 예.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 게, 예, 예. 배당이 좀 많고 네. 이 악장에 외국인들이 안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설명이 더 중요한 요인인 거예요. 예, 예, 예. 아주 오래 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데 지금 자전거 타셨다고요. 예, 예. 자전거 타고 가려면 자전거 타고 가는 만큼 오래 걸릴 거고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각오가 되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종목인 거지. 아 외국인이 예. 안 팔았고요. 아 외국인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요. 네, 걔들은 장기 투자하는 거 신경 안 쓴 애들이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걔들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도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화재도 중요한 게 배당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 기업을 배당을 받아가면서 50년, 막 30년, 20년 정말 내가 손자들한테까지 이렇게 물려줄 생각으로 내가 이런 종목을 배당 갖고 있단다라고 할 만한 팔지 않을 생각을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이고 내려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30년이나 20년의 투자 계획이 없다면 저는 이 종목은 단기 움직임에 따라서 매도하고 나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19만 5천 자리가 저점이거든요. 이 자리 받고 올라갔을 때 21만 원 자리가 고점이에요. 단기 반등으로 나왔을 때요. 저기쯤에서 예, 예.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하시는 게 맞아요. 정말 배당을 예. 원하시고 생각하셨다면은 50% 들어가지 마시고 5% 들어가신 다음에 주가가 내가 생각했을 때 뭐 아 요거는 22만 원짜리니까 뭐 만 원 떨어지면 5%씩 늘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아주 오랫동안 프로젝트를 짜셔야 돼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예, 네. 예. 다음 상담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종목명은 한탑이고요. 한탑이고요, 네. 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매수가는 3,300원이고, 비중은 네. 33%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는 이렇게 사선 안 됐고 하셔서는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그 초등학생 아이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걸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 운전하는 거 멋있다. 나도 운전하고 싶어 해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애가 이러는 거죠. 아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원래 모르지 예. 않을까요? 애초에 그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한탑이라는 종목이 그죠? 맞습니다. 예, 얘가 이제 뭐 식품 관련주로 엮이면서 식량 난 이야기 나오면서 쓸데없이 급등 나와가지고 주가가 막 터지고 거래량이 몰리고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막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는 지금 그 주식 시장에 있는 돈들이 여기에 더 많이 몰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이 정말 많은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돈이 진짜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소매치기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축제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우리가 해운대 앞바다를 보러 갔을 때 가을이나 겨울 이럴 때 비수기 때 가서 보면 어때요? 적적하니 커피 한잔하면서 바다 보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름 북적북적할 때 가면 어때요? 내 가방을 누구 훔쳐가지 않는지 막 정신사납지 않나요?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네, 편하게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그런 데서 지금 휘둘리고 계시는 건데 애초에 그렇게 하실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휘둘리는 사람들도 우리 그
비수기 때 뭐 밀짚 모자를 사놓고 성수기가 되면은 야 사람 많이 몰릴 거니까 그때 내가 팔아야지 하고 하는 장사꾼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장사꾼들을 이렇게 싸게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거 식량난 이야기 요즘 나올 것 같은데 내가 이거 끌어올리면 사람들 많이 사겠지 아 싸게 사놓고 팔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팔 때 되니까 시청자님이 이걸 비싸게 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나방이고 장사에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있어가지고 패닉만 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급등 나오면 미치겠고 떨어지면 그것도 미치겠고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이라도 그럼 선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요. 상한가를 가면은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주가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게 최대 범위가 30%이기 때문에 거기 끝까지 갔기 때문에요. 내일 되면은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상한가 갔을 땐 좀 더 가져가요. 근데 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은 아, 못 가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팔아야 돼요. 예. 상한가 가고 난 다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더 사게 되면 더 올라갈 거고 아니면 어때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 움직임과 시세를 보고 매도하고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얼마까지 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보고 계획을 짜고 그렇게 예측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이 없으면 운전도 그렇잖아요. 대충 어떻게 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 달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 얘가 지금 그래요. 운전을 해야 되는 사람이 운전을 할 줄 모르는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마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빨리 나가는 게 어떨까요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더라도 뭐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풀리면은 저는 본전 언저리에서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내 거 아니다 생각한 게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팔고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네. 네, TV로 지금 보고 계시는가 본데요. TV 소리는 줄여주시고 네, TV 전화랑 전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ICT. 네. 8,400원 50%입니다. 8,400원 50%요? 네. 이제 방금 상담 들으셨죠, 그죠? 네. 이제 그렇게 네네. 불나방 매매를 하고 실력이 없는데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고점에 올라갔을 때 샀든 반등이 나갔을 때 샀든 이렇게 비싸게 사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됐을 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회사는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가 떨어졌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들고 가면서 이제 우리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니 회사가 좋고 실적이 이렇게 적자 흑자가 났으니까 들고 가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은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기업이고 다 나쁜 기업일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에 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같은 라면을 먹더라도 맛있잖아요, 라면. 근데 라면을 한 그릇에 28만 원에 사 먹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그릇에 3,000원에 사 먹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포스코 ICT라고 하는 이 기업을요. 누군가는 4,000원에 들고 있고 누군가는 8,500원에 들고 있는데 8,500원에 들고 있다고 해서 더 좋은 포스코 ICT를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냥 4,000원짜리나 8,000원짜리나 똑같은 건데 내가 얼마에 들고 있는 거냐의 차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비싸게 사면은 아, 돈 잃겠구나. 내가 잘못 샀구나. 이건 좋은 기업이고 뭐고가 아니라 난 무조건 돈 잃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가격을 보세요. 좋다는 뉴스 보지 마세요. 전망도 필요 없습니다. 비싸면 끝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조금은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보인 시절에는 좋은 기업인데 왜 떨어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이제 홈쇼핑 같은 걸 좋은 제품 샀는데 이게 왜 잘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소비의 느낌이라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그럼 이제 이 기업은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뭐 위로 같은 말은요. 가지고 가면 이건 본전 찾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가면 얘는 2011년도, 2010년도부터 해서 8,000원, 9,000원대가 되면 떨어지는 그냥 얘의 적정 가격은 8,000원, 9,000원 되면 비싸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20년 동안 있었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8,000원대 샀으니까 비싼 가격에 산 거고 이 종목은 또 4,000원, 5,000원대가 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4,000원, 5,000원 되면은 정말 맛이 좋나 봐요. 정말 그때가 좋은 포스코 시티인가 봐요. 사는데 자꾸 사니까 주가가 저기서는 안 떨어져요.
그래서 4천 5천까지 내려가면 올라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포스코와의 CT를 사서 내가 정말 수익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8천 사는 게 아니라 4천 5천 사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였죠. 원래는. 그죠? 네네. 이걸 몰랐던 거고 모르니까 뉴스를 보게 되는 거고 뉴스에서 TV 전문가들이 뭐 증권사 리포터들이 좋다 좋다 여기서 비싸게 자꾸 이야기 나왔을 때 좋다 좋다 하니까 어때요? 덜컥 사게 되는 건데 그거는 홍보, 마케팅을 했을 뿐인데 그 마케팅에 속아 넘어간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이 자리는 가지고 가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밀려 내려가든 여기서 버티다가든 어찌됐든 8천원, 9천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뭐 내용도 좋고 나쁘지 않은 기업이나 그 올라가는 그 과정은 조금 괴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4, 5천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비중을 그때서야 늘려볼까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비중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고 4천원 정도가 된다면은 조금 공격적으로 좋은 기업이니까 내가 장기로 보고 매수가를 한번 낮춰보겠다. 지금 8,400원에 산 게 끝은 아니에요. 낮출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저는 4천원이나 4천원 이하가 되면 100%까지 늘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한 종목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를 확 낮춰서 최소 한 6천 원 이하 때까지 내려가야 7, 8천 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이 좀 짭짤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 네. 미리 사서 내려가는 거 기다리고 바닥 잡는 거 기다려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올라올 때 나중에 수익 봐야지를 계획을 짜고 계시지만 저는 가만히 있다가 아 바닥 다 잡았네 해가지고 올라가기 직전에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게 맞는 투자가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하락하는 걸 기다리지 않으려면 고가에 사지 마세요. 이걸 반드시 공부하시고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을 상담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공부다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습 한번 해보신다면 무슨 말인지 확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들고 가시고 4,000원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반등 나올 가능성은 네. 매우 높으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일진 하이솔루스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네, 7만 5천 원에 25%입니다. 네. 사신 이유는 뭐 상장 처음 했을 때 사셨네요. 그죠? 네. 네. 이게 이제 분할 상장하고 뭐 상장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가 작년이었어요. 작년에는 뭐 분할 상장시키고 뭐 물적 분할이니 인적 분할이니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고 자회사 상장시키고 왜냐하면 작년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요.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거는 네. 시청자님도 난 주식 잘 몰라요. 주린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들어보시면 좋아요. 작년과 재작년, 2020년과 2021년은요, 주식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해라는 건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네네. 근데 그런 시기 때 기업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냥 거래가 되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넥타이를 오늘 5만원에 팔겠습니다 라고 판 거예요. 그럼 네. 누군가가 샀을 때 시청자님이 5만원을 저한테 줬으면 저한테 5만원이 생겼겠네요, 그죠? 네. 근데 이 넥타이가 문현진이 찾던 거래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좋아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게 뭐 10만 원이 되고 넥타이가 100만 원이 됐다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번 건 아니고 저는 5만 원을 번 사람이지 그건 거래하는 사람들끼리의 가격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처음 발행할 때 회사에 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올라가도 회사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져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시장이 이렇게 돈이 많은데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매출도 안 나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아 돈 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주식을 또 새로 발행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게 유상증자고요. 그게 물적 분할이고요. 그게 자회사 신규 상장인데 그런 거에 지금 걸려드신 거예요. 시장이 돈 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상장시켜 놔버린 거에 비싸게 사버리시고 비싸게 사버리셨고 그거를 회사에게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로 거래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 일진 하이솔루스를 7만 5천 원까지 내가 살 이유가 있을까? 아예 안 살래. 안 사주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 종목은 비싸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먼저 이해라는 거예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기업이 어떨까요? 보다도 이 생태계를 이해하시게 되면 2021년과 2020년에 왜 그렇게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해대고 물적 분할을 해대고 왜 자회사 상장시키려고 안달나가지고 신규 상장시키고 쪼개가지고 상장시키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기업이 돈 필요하니까 시중에 있는 돈들을 다 가져가고 싶어서
그래서 하는 행동들에 그냥 당하셨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해드릴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 기업은 결국은 주가가 7만 5천 원보다는 지금 4만 원이 싼 건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주가가 흘러가면서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그나마 3만 5천 자리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안 빠진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버텨내는 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수가 안 좋은데도 얘가 버티기 시작한다면 저는 3만 5천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네. 내려오면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3만 5천 자리에서 자리를 좀 더 잡게 되고 아마 6, 7월쯤 됐을 때 아마 그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쯤 되면은 추가 매수를 매수하셨던 금액이든 또는 40% 이상의 비중을 조금 이렇게 실으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올라올 때 매도하시는 게 맞다. 근데 본전 찾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고요. 올라오면 5만 5천 원이나 뭐 그 정도까지밖에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전은 노리지 마시고 손실을 줄여서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맞고 제가 말했던 이런 생태계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들고 가시고요. 3만 5천 자리쯤 내려오면은 그때 고민될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담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연의 고지를 먼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강연회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저는 또 문현진 주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방송을 이용해 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담들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또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아이윈이라는 종목이네요. 아이윈, 아이윈, 네. 지금 아이윈이라는 종목 2,500원에 15%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뭐 지금 매수하신 게 뭐 추후 자율 주행을 생각해서 사셨다라고 하셨는데 자율 주행을 생각해서 사신 거는요. 사고 난 다음에 또는 내가 사기 위한 어떤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걸 거예요. 주가라고 하는 것이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은요. 사람을 혹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아이윈이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뭐 무상증자, 유상증자 제가 말했던 2021년과 2020년에 돈 필요하니까 그냥 주가 끌어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돈 필요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주가를 엄청나게 폭등을 시켜버렸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했다가 이렇게 빠지니까 이야 이게 1,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갔어. 이야 이게 예전에는 500원짜리였는데 6,000원까지 갔다. 여기는 20배가 올랐네. 내가 저거 샀으면 돈이 얼마 벌었겠니. 근데 그런 기업이 2,000원까지 떨어졌네. 그럼 내가 사야겠어. 근데 살만한 명분이 없을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살만한 건 아닌 거잖아. 아 자율 중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합리화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가 변동이 심한 종목을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자율주행이 정말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을 사시는 게 맞는 건데 이건 주가 변동이 혹해서 사려고 하는 그 명분을 저는 자율주행으로 정했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뭐 나쁜 선택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런 투자 방식을 하실 때 주가 변동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좀 알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변동이 심하다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여기서 급등 나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는 말은 급락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 거야, 잡았을 거야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한가 갑자기 때려 맞을 수도 있는 기업인 거죠. 왜냐?
그런 기업이니까요. 변동이 그만큼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하한가 때려 맞았을 때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힘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은 2,100원짜리가 저점인 것 같은데 저 자리가 무너지면 제가 말했던 추가 하락, 뭐 1,500원이든 1,000원까지 밀려내려갈 수 있다. 왜? 회사가 뭐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회사가 역시나 작년, 재작년에 돈을 조금 이렇게 필요로 해서 약간은 좀 주가를 일부러 끌어올린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보신다면 나쁘지 않아서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릴 건데요. 만약 1,500원까지 밀렸을 때 장기 의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면 2,1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변동이 큰 종목들은 우리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접근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펄 어비스를 매수하셨대요. 펄 어비스를 75,4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75,400원이면은 결국 떨어질 때 매수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떨어질 때 그냥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기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다들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는 기회다는 말이 너무나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도 다 위기처럼 느껴버리게 되고 합리화라는 거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뭘까? 위기는 기회를 했어. 그러니까 지금 사야 돼라고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위기는 내가 위기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위기처럼 보여요. 그냥 아 이건 진짜 위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건 사면 끝나겠는데? 작살 나겠는데? 상패되겠는데? 야 이거 사면 끝이 나겠다. 이거 절대 사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위기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위기는 기회라고 했 라는 생각이 안 나요. 왜? 진짜 위기처럼 보이고 이거는 끝났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뭐 HDC, 뭐 현대 산업개발 이런 것들도 방송 상담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이런 게 위기는 기회다라고 할 만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극악무도하게 박살나가지고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거 사면 정말 안 될 것 같고 방송에 추천하면 어디 금기시 여기는 정말 죄짓는 정말 이거는 뭐 살인에 뭐 가까운 겁니다. 이런 거 추천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HDC, 현대 산업개발이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 댓글에 지금 부정적인 말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전문가가 저런 걸 좋다고 하냐? 예, 그런 게 위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게 기회가 되는 거고요. 펄어비스는 어떻냐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한참 위기는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빠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박살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어쨌든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갈 텐데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5%밖에 비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다가 얘는 4, 5만 원대까지 밀려준다면 아주 좋은 가격이거든요. 정말 정말 기가 막힌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4, 5만 원에 살 수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렇기 때문에 4, 5만 원까지 빠지면 비중을 그때 늘린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 전에 주가가 단기 변동이 있다면 그냥 본전에 팔아내시고 4, 5만 원까지 그냥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조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가 봅시다. NKM이네요. NKM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93,000원에 16% 정도 비중을 담으셨다라고 하셨는데 93,000원 정도의 NKM이라고 하면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에요. 그나마 양반이다라고 할 만한 매수 가격인 것 같고요. 회사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닌 거를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적자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는데 뭐 그래도 불구하고 회사 뭐가 2차전지라든지 폐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전지 쪽은 지금 뭐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중국도 그렇고요. 난리가 났어요.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 딱 뛰어들어야 된다 하면서 난리가 난 기업이고 그런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끝날 섹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뭐 LG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올 하반기 내지 상반기에는 조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전에 이렇게 엔캠과 같은 가벼운 기업들을 먼저 뛰어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 식음료 파트가 뛰어오르는데 뭐 농심이라든가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아주 무거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벼운 종목들부터 막 난리나면서 막 설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들도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0만 원 이상에서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져가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이어서 받으면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기 한국철강 9,050원이에요. 한국철강 9,050원이고요. 네, 15%인가요? 15%요? 네네. 일단 이런 기업은 진짜 애매한 기업이에요.
이 왜 그러냐면은 철강 관련주들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철강, 철관, 포스코 들어간 기업들은 다 사도 된다라고 했던 기업 그 시기가 2020년 말이었거든요. 네. 이때는 제가 철강 같은 거 사세요, 철관 붙은 거 사세요, 스틸 붙은 거 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기인데 그때는 주가가 안 갔을 때였어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얘가 수혜를 보겠지 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전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생긴 문제들인 건데요. 주가가 올라오니까 실적도 좋아지게 되었고 괜찮아. 근데 지금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올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올리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잘 모르세요? 네. 네, 주식 하실 때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는. 주식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반드시 앞으로는 아셔야 돼요. 지금 뉴스에 관심을 가져려는 게 한국 철강에 대한 뉴스 이런 거 말고 지금 금리를 왜 올리려고 하는가. 지금 우리 오늘 뉴스만 하더라도요, 뭐 저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명동에 무슨 칼국수 집이 있나 봐요. 그 칼국수 가격이 만 원대를 뚫었다 하면서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는 지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환이거든요. 물물교환. 우리가 칼국수 하나 먹는데 예전에는 1,000원짜리 6장을 주면 되는데 이제는 10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왜?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물건의 가격도 올라갔지만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교환이잖아요. 교환 가치. 그죠? 1,000원짜리 6장을 줄 걸 10장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더 볼품 없으니까 더 많이 내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은행들과 미국에서 뭘 하냐면 금리를 올려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돈의 가치를 앞으로 계속 떨어뜨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리겠다는 뜻일까요? 떨어뜨린다는 뜻일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요.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을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지죠. 적어져요. 그럼 적어진다는 말은 흔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귀해진다는 말이에요? 네? 점점 귀해진다는 말일까요? 돈이 그냥 막 흔해 빠졌다는 말일까요? 귀해지죠. 그럼 귀해진다는 말은 돈의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내린다는 뜻이에요? 오른다는 뜻이죠. 오른다는 뜻이죠. 철강 관련주 투자하실 거면 이런 기초 경제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경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돈의 가치를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대요. 6월에도 금리 올릴 거고 7월에도 금리 올릴 거고 연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거래요. 그러면 가격,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계속 끌어올릴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던 게 어때요? 이만큼 올라왔던 게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철강 가격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착시 효과처럼. 상대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 물가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작용이 부채예요. 부채를 많이 낸 사람들이 이자 내는 것도 버거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는 물가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경기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자를 많이 내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철강주는 어떻게 되느냐. 철강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힐 건데 경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철강을 많이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철강 가격도 잡혀나가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런 철강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지금 제가 다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네, 어두운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믿기 싫으니까 어두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사실 본인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들어보니까는 야,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샀구나 싶죠, 그죠? 그래서 철강 관련주가 제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기초 지식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주식 투자자 중에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걸 정확하게 100% 이해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고 만약에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거 아예 몰랐던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경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내용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요. 장기 계획으로 장기로 봤을 때 안 좋다 하더라도 아니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는 그런 지식, 기초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시청자들은 그래요. 멘토님 제발 좀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똑똑해지잖아요. 저렇게 돈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야 돼요. 사실을 몰라야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게 되고 뭐 우리 시청자님도 9,050원 내가 15% 샀는데 더 사면 더 벌겠지 하고 더 사게 되고 안 팔게 되고 그러면 싸게 샀던 사람들이 야 장기로 보면 안 좋으니까 팔아야 되겠어 하고 팔게 되고 그렇게 상부상조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는 시청자님하고 지금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장기로 봤을 때 안 좋습니다라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주가 변동이야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변동을 보고 매매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장기로는 안 좋아서 장기 투자 계획은 짜지 마시고 변동으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8,500원짜리에서 지지를 받으면 9,200원이나 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변동 때문에요. 아까 말했던 그 어리석은 사람 아직 많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비싸게 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올라올 때 같이 팔아내는 것이 맞는 거지 그때 같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당하는 자랑 당하게 만드는 자라가 있는데 당하는 사람만 안 되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당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화성벨브고요. 네. 7,525원에 20%입니다. 네. 아, 팬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죠? 아, 아니요. 네. 오래됐어요. 오래되셨는데 화성벨브를 7,500원에 사요? 네, 이거 조금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됐는데 중간에 올라왔을 때 팔지도 않았고요? 네. 아, 완전히 좀 그런데요. 올해 제 방송을 보셨다면은 이런 종목은 이렇게 7,500원에 들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이렇게 들고 있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중간에 올라왔을 때 팔지 않았거나 여기 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산 것도 이상하고 올라왔을 때 안 판 것도 이상하고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화성 밸브도 마찬가지예요. 철강 관련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세력들이 그렇죠. 돈 좀 이렇게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야 철강만 올라가면 되겠냐? 철로 만드는 거 뭐 없냐? 야 밸브 있잖아. 철관 있잖아. 파이프 있잖아. 올리자고. 그래서 끌어올렸을 때 비싸게 산 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저거 올라 더 올라가겠지 돈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한 발 앞서는 게 세력들이에요. 야 돈 될 만한 거 없냐라고 생각하고 끌어올릴 만한 게 없냐. 그래서 식량 난이 오는데 비료 올리고 야 비료가 있냐 비료만 올라가면 되냐 사료도 올리자고 아 사료만 할 거 있냐 농약도 올리자고 야 농약 뭐 올리냐 농기계도 올려 씨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걸 올라갔을 때 식량 난 때문에 더 가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네. 보고 있으면. 시장의 생태계를 좀 이해하고 나면요. 그냥 당하게 만드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이 두 부류밖에 없고 맨날 당한 사람들이 여기 전화로 오니까 제발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좀 마세요라고. 당하게 안 만들어도 당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이런 것도 당한 거밖에 안 돼요. 근데 철강 관련주가 저는 이제 뒷심 마지막 한 방 정도는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아까 봤던 뭐 저 한국철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원자재의 가격을 잡기 전에 한 번 정도는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의 본전까지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물가를 잡아내는 게 연준의 목표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도 목표고 전 세계가 지금 물가 때문에 초비상이 걸려가지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뭔가 수단을 쓸 거예요. 경기 침체가 좀 오더라도 물가를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오는데 경기 침체까지 오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거든요. 그거 막으려면 물가라도 하나 잡아야 돼요. 경기 침체를 못 막을 것 같으면 물가는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막을 텐데 그게 제가 보기엔 침체가 아니라 물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가 잡기 시작하면 화성밸브라든지 철강 이런 관련주 더 이상 올라갈 이유가 명분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침체기를 그대로 두드려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도 보면은 좀 증가하는 듯 하다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튀어오르면 7,100원이든 7,000원대 이상에서 매도하시고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점에 올라온 거 사지 마세요. 이거는 혹시 제가 멘토님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는 안 되죠. 추가 매수는 제가 방송에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데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세요. 머릿속에서 삭제를 하세요. 그냥 그런 거 난 추가 매수가 뭐예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아시겠죠? 추가 매수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7,100원 정도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튀어 오를 때 지금 자리에서 튀어 오르면 7,5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튀어 오를지 안 오를지는 지금 여기서 튀어 오르면 그 정도인데 더 내려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500원까지 갔다가 튀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멘토님 저기 혹시 손절을 어느 정도 손절을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한번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손절을 어차피 여기서 손실을 보고 각오를 했으면 그냥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손절하세요. 반등 나가는 알겠습니다. 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힘을 보고 손절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어차피 손실 각오했으면 나중에 손실도 각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가져가시고 이건 5,500원까지 내려가면 그때 추가하면서 고민이 맞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전화 한번 주시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에요? 몇 숟가락? 13,600원에 10%. 13,600원에 10%요? 네. 일단 이거는요. 뭐 좀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은 저는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아니요.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 대답하실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거 밝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랑 통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전략을 짜드릴 수 있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지 네. 않다 이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거는 가장 심각한 건 매수가거든요. 여기에 산 거 자체는 진짜 심각해요. 이거는 절대 해산 안 되는 투자 행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비싸게 산 거. 이건 사실은 네. 답이 없는데 비중을 네. 보니까 10%라서 답이 보여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샀기 때문에 괜찮아 보여요. 대신에 시청자님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은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은 손실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얘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손실은 안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시간 투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면 저는 한 2년 잡아야 된다고 봐요. 2년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간 10%의 돈을 2년 안에 뭐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2년을 자꾸 멀다, 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 네.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제가 보기엔 절대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전자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전자결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디지털 화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원화, 달러를, 화폐를 디지털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현금도 필요 없어지고 진짜 지갑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현금 결제가 아니라 전부 다 뭐 어떤 결제를 하게 되냐면 전부 다 전자결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세상이 지금 당장은 안 펼쳐질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장기로 봤을 때는 나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비중을 좀 더 실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이 그냥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서 그냥 같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도 이건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보자, 같이 한번 보자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6,000원짜리가 저점일 것 같다라고 관점을 잡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기 6,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는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면 시청자님은 네. 매수가는 8,000원대까지 밀릴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아, 네네. 7,000원 후반이나 8,000원 초반까지 떨어질 텐데 그러면 다음번에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오면은 시청자님은 70% 수익이 나요. 아, 네네. 그럼 2년 기다리고 70%든 뭐 3년 기다리고 70%든 기다려서 수익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해서 관점 갖고 장기로 가져가시면 이 기업은 나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는 네. 장기로 봤기 때문에 역시 한 6,000원까지 널널하게 좀 이렇게 보고 장기 관점으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멀리 보고 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올라온 상담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캠트로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요. 캠트로스를 13,500원에 20%를 사셨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2차전지 관련주라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것 같아요. 바닥을 다 잡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6,000, 7,000원 초반 정도까지 밀려주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7,000원대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까지 내려가면 다시 한번 상담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해서 장기로 가져가보자. 그러면은 올 말 또는 내년 초 정도쯤 되면은 뭐 본전이든 조금 이렇게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상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게 되었네요. 또 아쉽지만 여러분들 부족한 상담은 내일도 있고 그리고 오후장에도 상담 방송이 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은 계속해서 일회일일이 TV를 이용하시면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고요. 시장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별로 흔들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 올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계획을 충분히 잘 짜시고 방송에서 드리는 정보들을 잘 판단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